다음으로 진행해 볼 챕터는 마에라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데미안 정말 잘생겼죠, 근데. 몸도 멋있고. 왠지 기운이 없어 보이네. 난 엠블라 더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네.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그럴가 있겠어요. 네가 별로 아벨리안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 건 알아. 하지만 그곳은 선택받은 에스퍼들을 위한 장소야. 장례를 생각해서라도 나는 네가 꼭 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 일전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뭔가 제 잃어버린 기억과 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자, 잃어버린 기억이란 말이 나왔죠. 그 게임의 흔한 설정, 잃어버린 기억. 언젠간 기억 되찾을 수 있겠죠? 가끔 난 잊으면 안 되는 누군가를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그래,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 생각날 테니까. 네. 둘 다 너무 둘 다 우울해. 잊기 위한 거짓말. 당신과 나 사이의 벽은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건가요? 얘네 너무 우울해. 진실을 얘기해버려도 좋을 텐데. 하지만 지금의 이 관계마저 깨뜨리고 싶지 않아. 넌 결코 이런 날 이해 못할 거야. 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얘네 둘이 대화하니까 완전 초상집에 온 것 같아. 봅시다. 파이오니아 레지던스로 갈 수밖에 없네. 여기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라니요. 라는 그 스킬 안 배운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이오니아 레지던스 거리. 그날 일 도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동감이야.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싸우던 도중에 갑자기 눈앞이 새하얘지더니 정신이 아득해졌을 뿐이야. 게다가 웃기게도 눈을 떠보니까 내 방 침대 위더라. 어이가 없더군. 란도 못 봤구나 여기서. 나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날 불법 집회에 가드가 들이닥쳤다는 뉴스는 나오지 않았어. 아마도 탕케온 쪽에서도 쉬쉬하고 있는 모양이지. 아니면 방송에 내보낼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지. 자, 뭔가 경보음이 울리죠? 제1종 긴축된 걸 발령합니다. 현재 제38이나 넥서스 3-1구역에 폭동이다. 32-1구역에 폭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폭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폭동? 또 시작이군. 이번 달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로드놈들 대체 뭘 생각하고 이렇게 무작정 달려드는 거지? 로드들 근데 가드와의 싸움에서 미사했던 걸까? 근데 베라모드 진짜 이쁘게 잘 그렸는데? 왜 이걸 여자로 안 했지? 생각하지 마. 이제 더 이상 보레는 갈 수 없어. 자, 웬 로드가 쓰러져 있죠? 괜찮으세요? 이건 로드를 하면 살릴 수 있는데. 세이브 말고 로드를 하면은. 당신을 도와주세요. 동료들이. 자, 이렇게 또 도와달라는. 로드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와달라는 얘기를 또 듣죠, 이렇게. 제발 그때처럼 신빛으로 모두를 구워. 뭐야, 란만 그걸 못 느꼈고 로드들은 다 봤구나 그걸. 숨이 끊어진 것 같아.
자, 죽었다고 합니다. 가드놈들, 아무리 로드라 해도 이렇게까지. 아니요, 란이 여자일 리가. 베라보드, 서둘러. 여기로 로드와 가드들이 온다면 한바탕 난리가 날 텐데. 자칫하다가 말려들지도 몰라. 근데 베라모드가 아마 또 미안해. 이렇게 지 멋대로 행동을 하죠 또. 야 베라모드! 베라모드! 진짜 대체 머리 부족은 어떻게 된 녀석이야? 지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줄 알아? 게다가 그렇게 혼자 일 내고 다니면 뒤치다거리는 대체 누구더러 하라고? 에휴, 이제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항상 따라다녀주는 걸 보면은 란도 참 착한 친구고. 어서 집으로들 돌아가라. 이 거리 이미 폐쇄되었다. 제길, 기어코 우리와 피를 볼 생각인가? 너희들이 분수를 모르고 설치면 어쩔 수 없지. 계엄령이 선포된 모양이야. 하지만 이 거리를 지나치지 않으면 제타로는 내 녀석이 이렇게까지 뭔가에 집착하는 것은 처음 보겠군. 할 수 없지. 자, 로드들을 도와서 가드를 상대하자. 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얘네부터 죽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소울치가 안 모여있으니. 어, 뭐야. 아, 당신은 지난번에 마에라드. 뭐 마에라드라고. 틀림없어. 내 눈을 똑똑히 봤는 걸. 저는, 자, 일단 마에라드라고 우리 반란군 애들이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잠몹 주제에 멋있다고요? 뭐야, 또 있어? 이것도 로드디의 가드르가 싸우고 있군. 제타의 시빌라님은 무사하실까? 이런 식이라면 그것도 아마 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일단. 야, 대규모 전투인데 여기선 경험치를 좀 많이 올릴 수 있겠다. 어, 뭐가 왔어? 루크랜서들? 모두들 무사한가? 경험치들이 추가적으로 도착했어. 루크랜서드님! 저들은 누구지? 로드들의 지휘자인 것 같은데. 자, 경험치가, 추가 경험치가 도착했죠. 아, 상자 못 갔는데? 이 정도쯤 되면 돌파할 수 있겠군. 당신들은 기회를 봐서 그만 빠지도록 하게. 더 이상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싸울 필요는 없어. 네? 하지만 아직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던 참인데 잘 됐군요. 굳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알아서 빠져나가겠습니다. 란, 너야말로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고집 좀 그만 부려. 지금이 집회 구경할 때처럼 한가하게 여유 부릴 때인 줄 알아. 계속 이대로 있다가는 가드들의 눈에 띌 거고 너도 나도 무사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난 장난을 여기 끼어든 게 아니야. 어수잔 동경심으로 끼어든 게 장난이 아니라고. 란, 이때부터 티격태격했구나. 그래, 이쯤에서 너희들은 물러나도록 해. 점점점. 네? 그날 네가 흰 빛을 뿌리면서 일으킨 기적, 그걸로 충분해. 로드는 너란 존재 덕에 구원받았고 지금 이렇게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거다. 우린 탕태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에스퍼든 그렇지 않은 자든 구분 없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낼 걸세. 그때가 올 때 그 미래를 지키기 위해 네 힘을 빌릴 수 있기 바란다. 그래요, 일단 여길 피하세요 로드. 로드도 아닌데 실패할지도 모를 이 혁명에 뛰어들 필요는 없어요. 라고 이렇게 베라모드 가라고 하죠. 자, 하지만 언젠가 미래의 마에라드의 기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자, 결국엔 이 혁명이 베라모드 때문에 일어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적이란 게 뭐죠?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저를 다 마에라드라고 부르는 거죠? 미안하지만 더 얘기할 틈이 없는 것 같군. 라고 이렇게 빠이빠이 합니다. 자, 가자 베라모드. 하지만 그럼 저희는 2만, 3만, 4만 이렇게 빠이빠이 합니다. 11개 감사합니다. 방송 좀 더 힘내서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엠블라도 걱정이 많겠군. 베라모드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누군지? 네, 이모티콘 귀엽죠? 델라리움 연구소 한번 가봅시다. 제이슨도 시디어스까요? 아니요, 제이슨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베라모드 이전 세대부터 있던 애라서. 베라모드 무슨 일 있니? 안색이 안 좋은데. 라고 합니다. 좀 피곤해서요. 그래? 들어가서 쉴게요. 아 우울해 얘네들. 그러렴. 얘네들 너무 우울해. 얘네 둘이 대화하고 있으면 너무 분위기가 다운돼. 어우 침대 크다 근데 좋다. 방도 나빠 보이지 않고.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로드 편을 드는 거지?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너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잖아. 게다가 지금 상황은 단순히 정의감으로 뛰어들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봐야지. 대체 이대로 가드와 계속 싸워서 뭘 어쩔 셈이었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팡테온의 불공평한 처사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넌 단지 알량한 동정심으로 그들을 편드는 것뿐이잖아. 알량한 동정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야? 아까 그 로드가 쓰러져 죽어가는 거 너도 봤잖아. 답답함? 그가 필사적으로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모른 척 돌아서라는 거야? 그래 미안하다. 난 너처럼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너 혼자 폭탄 들고 자폭하겠다는 심사로 거기 뛰어든 거야? 그래 네 행동은 잘못되지 않았어. 좋은 일이지 궁지에 몰린 사람 도와주는 거.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상황은 고려했어야 하잖아. 그 위험 속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네가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게다가 만에 하나 잘못되면 넌 너 하나 끝나는 걸로 족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랑 관계된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긴 마찬가지야. 남겨진 사람은 대체 뭐가 될 것 같냐? 그 사람들 기분을 생각하지 못한 채 행동한 너나 로드를 돕지 않은 나나 결국은 마찬가지 아니야? 네, 민키님 어서오세요. 얘네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싸웠구나. 근데 먼저 갈게. 원래는 둘이 진짜 절친이다가, 물론 뭐 절친 맞는데 싸움 없고 막 그런 식으로 항상 서로를 위하다가 그렇게 뭔가 들어간다 사이가 틀어졌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다시 해보니까 예전부터 많이 싸웠네. 무슨 일 있는 거니? 굳이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했을 뿐이에요. 란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 저렇게 안 맞는데도 친구 사이라는 게 신기하다. 아, 그쵸? 내가 어설픈 거짓을 말하듯 그 돈에게 완벽한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다 합니다. 그냥 좀 다퉜을 뿐이에요. 모르겠어요. 남을 돕고 싶은 마음, 단지 그 생각 때문에 앞뒤 보지 않고 달려들긴 했지만 결국은 그게 이기적인 행동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 우울해. 나의 행동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몰랐던 건 아닌데 그 순간은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아 분위기가 새엄마랑 벽 쌓고 있는 모녀 같다. 어허, 잘 맞는 표현이네. 남을 생각했다는 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야. 단지 하나의 행동에는 어느 정도 득실이 있으니까. 라는 네 행동으로 인해 잃게 되는 일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지. 설령 그게 남을 생각하는 행동이었다고 해도 말이야. 아, 이 둘이 만나면 분위기가 완전 급다운데. 엠블란 길에 쓰러져 있던 절 이렇게 데려왔을 때 그 행동으로 인해 잃은 게 있었나요? 자, 길에 쓰러져 있던 걸 데려왔다라고 말을 하죠. 있었지.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 얻은 게 없다고 하면 어쩌나 했어요. 그건 진실이길 바랄게요, 엠블라.
자, 이렇게 얘네들은 서로 말하면은 겉으로 안 말하고 이렇게 속으로 한마디씩 해. 분위기도 우울하고. 오랜만입니다, 누님. 자, 데미안. 아주 절세 미남 나왔죠, 데미안. 몸도 좋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오랜만이구나. 이제 슬슬 베라무드도 필라이프에 출발할 텐데 누님도 돌아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안 그래도 이번에 누님을 뵙고 베라무드도 만날 겸해서 글루리에 와 있습니다. 자, 데미안이라는 녀석이 엠블라에게 누님이라 말을 하죠. 누님? 굳이 올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지금 내겐 내 나름대로 할 일이 있어. 당분간 아르케로 돌아갈 여유는 없을 거야. 여전히 냉정하시군요, 누님. 이제 그만 아버님 마음도 헤아려 주시죠. 안 그래도 아버님은 은근히 누님을 보고 싶은 눈치신데다 1차 오디세이 프로젝트 땐 누님께 모든 지위를 맡기고 싶어 하시니까. 알고 있어. 처음부터 그러셨지. 내가 출발하면 다음에 네가 따라와야 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후발대 같은 건 이제 유명무실해졌잖아. 누님. 데미안 잘생겼지. 게다가 너도 그 예를 내게 그다지 좋은 감정은 아닐 텐데. 자, 뭔가 사이가 나쁘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난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 이만 끊자. 역시 남매랑 이런 남매라는 건 이런 거지. 더 이상 할 얘기 없다고 했잖아. 화내는 거 괜찮네. 화내는 모습이 아름답네. 이런, 누구하고 통화했길래? 리차드. 오랜만이군. 그동안 잘 지냈나? 아, 오늘 한 1시 40분? 그쯤까지 할 것 같아요. 곧. 네. 리차드는요? 나 역시 잘 지냈네. 베라모드도 잘 지내고 있나? 네, 변함없어요. 자, 이렇게 우울한, 정말 우울한 녀석들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일단 메일부터 와있나 볼까요? 메일은 온 게 없고요. 자, 그러면 파이오니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좀 살 것 같다. 잘 지내냐? 싸운 다음에 화해하는 그런 부분인가 봐요. 아, 호랑이. 역시 어린애들은. 그날은... 역시 어린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지. 그래, 그날은 내가 좀 말이 지나쳤어. 하지만 특별히 사과할 생각은 없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근데 저렇게 예쁜 남자가 주변에,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가 주변에 있으면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 알아. 좀 이상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도 사과할 필요 없어. 이미 한 말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그까진 미안하다는 말 해봤자 뭐하겠냐, 안 그래? 그럴 바엔 스스로 한 말에 책임을 지라고. 제 기분이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마워. 넌 맨날 고맙다, 미안하다 그런 말들만 밥 먹듯 하더라. 뭘 그렇게 주눅들어 있는 거야? 급할 때는 늘 제멋대로 굴면서. 옷 좀 올렸으면 좋겠어. 난 내가 선택한 방법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그래, 차라리 그렇게 화를 내라. 그게 낫다. 근데 머리 되게 조그맣다. 역시 미남의 특징은 소두지. 허참 씨를 찾죠. 몇 대 몇? 이제 곧 출발이겠구나. 준비는 제대로 다 해둔 거니? 오래전에 다 해놨죠. 하지만 별로 기대가 안 되는 모양이지? 마음에 안 든다는 듯한 얼굴인데 이번에 다른 항성
처음이잖니. 다른 항성계로 간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사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엠블라 곁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더 하고 싶은데. 아, 우리 프라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이런 18. 별풍선 18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 그래. 근데 베라모드, 지금 파이오니아 레지던스 거리로 나올 수 있겠니? 아, 이렇게 조그만 사진 말고 데미안의 그 큰 사진을 좀 보고 싶은데. 네? 자, 데미안이 잠깐 나오라고 하죠. 지금 글로리아에 있어. 정말이요? 글로리아 오신 거예요? 데미안 좋아하네. 그래. 언제 그 직접 얼굴을 보고 싶다고 얘기했었잖니. 그 베라모드가 데미안을 잘 따른다. 요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갈게요. 난도 데미안을 보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더 여자 같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장발족끼리 통하는 게 있대. 데미안,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구나. 그동안 늘 통신으로만 봐왔으니 확실히 이쪽은 란이었던가. 아, 절 기억해 주신 거예요. 영광이네요. 저도 사실 형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형은 상당히 특이한 검을 쓰신다면서요. 과연 건슬라이서의 대가로 대가 크로슬리의 아들답군 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 보지. 근데 검의 대가의 아들이었으면은 좀 그래도 성능이 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애가 너무 초반에 너무 약해. 자, 이렇게 검에 대한 흥미가 깊다라고 합니다. 라니 형의 검은 건 슬라이서도 아니고 난생 처음 보는 종류라 신기했어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익숙한 이름의 검이 나오죠. 뭐 문제될 건 없지만 이 글로리에서 마음대로 검을 휘두를 만한 데는 별로 없을 텐데 글로리 근처에 있는 프레야 행성에 가면 적당한 장소가 있을 거예요 라고 저번에 그 뭐라 해야 되지? 훈련할 장소를 메일로 받았었던 그거죠? 자, 세큐리티 볼 군단을 획득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팀킬할 수 있는 아궁 군단을 얻었으니까 북쪽 평원 너희들도 이제 제법이군. 그렇지만 자만은 금물이지. 자, 한번 나에게 덤벼보거라. 형에게요. 하하, 적당히 할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힘을 보여봐라 라고 합니다. 자, 우선 요거는 그냥 아이템이 우선이죠. 뭐 전투고 뭐고 그냥 아이템. 이제 회복하죠. 잠깐 바로 또 쓰네. 이거 몇 번 쓰는 거야 이거? 3번 썼어. 3번. 자, 이게 미스나면 잡겠지만 아마 그럴 순 없을 것 같고 그냥 여기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아주 자기 제자들을 사정없이 죽여버리는 아주 착한 사람이죠. 자, 메일 없고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 뭐라도 말이라도 해야지. 이벤트가 없어. 자, 일단 글로리로 델라리움 연구소로 돌아가면 되겠죠? 아, 전직! 아, 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나라면 잘 해낼 거야. 아벨리안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쌓고 오디세이 프로젝트에도 뽑히길 빌게. 네, 그럼 가볼게요. 제발 다음에 시간이 좀 있기를. 전직 좀 해야 돼. 내용은 안 해도 되지? 네. 뭔가 되게 항상 우울해. 왜 그렇게 절 아벨리안에 보내러 가셨어요? 우울 플러스 우울. 엠블라 곁에서 좀 더 여러 연구를 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는데 이제 시원하시겠네요. 아벨리안에 들어가면 글로리에 자주 오지도 않을 테니. 베라모드, 죄송해요. 제가 괜한 소리 했네요. 그만 가볼게요. 아, 냉소적이라고요? 그쵸? 점점점. 목소리 되게 조그맣다. 너를 향한 지구, 너를 향한 애정 때문에 그 두 가지 감정이 날 놓아주지 않는 거야.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명정을 지키고.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널 다시 만나게.
라고 합니다. 네, 주잔할 거예요, 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3년 전에 어느 날이었던 것 같다. 과거 회상인가 봐. 아, 엠블라. 오늘 란이랑... 신났어. 왜 하필 너지? 네? 넌 대체 누구야? 왜 네가 존재했던 거야? 엠블라. 돌려줘. 얼마큼 네 마음대로 소유하고 있으면 돈이 풀리겠어? 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지금도 그때 그녀가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을 했던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때부터 벽을 뒀나? 평상시에 상냥했던 모습은 어쩌면 거짓일지도 모른다. 한순간 보인 그 날카로움이 그녀의 진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날 미워한다면 어째서 오랫동안 날 보살펴준 걸까? 이제 와서 이렇게 날 떠나보내는 이유는 뭘까? 아, 엠블라 저렇게 대한 이유는 스포예요. 그 스토리상에. 그냥 바로 끝나네. 야, 이 전지 까먹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마에라드를 끝내니까 영혼의 돌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어지지 않고 영혼의 돌을 해야 되네.